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게 얼마만이죠, 여러분? 이야,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로 얼마만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거에 대한 약간의 공백도 있었고, 사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공백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뭐 바쁜 일들도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랩비엣이 작년처럼 방송되는 시기가 아니었고 좀 많이 늦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랩비엣이 저도 모르게 며칠 전에 첫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랩비엣 2입니다. 자, 흥행을 어느 정도 또 할지 궁금한데, 지금 또 조회수를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저는 이 TV쇼에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보다 더 많은 베트남 구독자와 뷰수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또 좋아해 주시고 해가지고 좀 저한테는 감사한 TV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저는 슬슬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제 리액션 비디오에는 변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방송 저작권 문제 때문에 또 제 영상이 차단당할 수도 있고, 잘 주의를 살펴가면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저의 영상을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쇼미더머니 10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쇼미더머니 10은 예전에 에피소드들에 비해서 좀 재밌다는 평이 많아서 저도 지금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한국 힙합 좋아하시는 분, 베트남 팬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쇼미더머니를 재밌게 보실 거예요. 저는 그럼 또 반대로 랩비의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예, 일단은 여기 나오는 코치와 프로듀서들의 어떤 단체곡부터 들어봐야겠죠. 예전에 제목은 데이라 랩비엣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곡의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써있군요. 데이라 랩비엣 2라고. 자, 여기 코치와 프로듀서진의 변화가 있죠. 수보이가 빠지고 지금 LK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의 진영의 변화가 있는데, 일단은 이 테마곡부터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라 랩비엣 2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DJ 미에 오랜만이네요. 아,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오. 자, 비트 얘기 안 해볼 수 없겠죠. 저는 누구의 프로듀싱인지 눈 감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토일리버 같네요. 오, 누구지? 와위죠. 헤어스타일이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나 지금 새로운 코치가 왔나 싶었는데 와위였어. 오. 오. 예전보다 좀 힘을 많이 빼고 약간 펑키한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예전 데일라 랩비엣보다는. 근데 저 좀 놀란 게, 톨리버가 만든 비트는 약간 펑키한 느낌도 있으면서 진짜 약간 80년대 미국 힙합 듣는 느낌으로 오스쿨해 되게. 그게 좀 특이해요. 와, 킹 오브 랩에서 보던 분이 여기에 오셨네요. OG. 저는 이분이 OG라는 거 알아요. 아, 저스타티와 민지. 민지 패션 멋있다. 가죽 바스티 자켓. 한국은 이제 쇼미더머니 프로듀서들이 사이퍼 영상으로 대체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좀 이렇게 퍼포먼스를 에피소드 1 시작할 때 해주니까 좀 신나는 것 같아. 약간 올림픽 개막식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좀 그런 거지. 저는 이 주제곡만 들어도 1탄이 워낙 대성공을 했기 때문에 뭔가 2탄에서는 이제 좀 TV쇼가 자리를 잡았고 뭔가 안정화되는 느낌이 반영된 그런 음악인 것 같아. 아, 완전 오우스쿨이네. 아, 멋있다. 그래도 다들 좀 보면 코로나가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뭐 마스크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좀 이렇게 방송을 좀 속행을 하나 봐요. 사실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날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침체되어 있는 랩 게임을 살리는 데는 이런 TV쇼들의 역할이 이 시국에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랩비에 출신의 래퍼들이 얼마나 많이 성공을 하는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많이 막 광고도 찍고 수많은 피처링도 하고 자신의 음악들도 내놓고 했잖아요. 수많은 스타들이 배출이 됐고 베트남 래퍼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고 있는 TV쇼가 바로 랩비에이기 때문에 킹 오브 랩은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굉장히 기대를 가져봅니다. 워낙 제가 이 오디션 예선전 할 때 리액션 비디오도 찍었듯이 쟁쟁한 래퍼들이 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진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리액션 비디오가 끝나면 이제 에피소드 1을 정주행을 해보고 인상 깊은 참가자들에 한해서 좀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미디어의 반응은 보니까 V-Soul이 지금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한번 V-Soul 퍼포먼스도 보고 다른 래퍼들의 퍼포먼스도 좀 볼 예정입니다. 야, 오랜만에 랩비엣 리액션 비디오 시작하려니까 나도 지금 되게 흥분 상태야.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주말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야, 랩비엣이 또 얼마나 큰 흥행을 할지 또 얼마나 새로운 랩스타들을 배출해낼지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